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주입니다. 저번 거실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주방으로 바로 가볼게요. 주방은 기존의 아일랜드 식탁을 정리하고 베란다에 있었던 수납장들을 가지고 왔어요. 식탁을 따로 둘까 했었는데 기존 가구들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냥 추가로 옆에 긴 수납장을 하나 넣어서 세트로 맞췄습니다. 식탁 의자가 따로 없어서 또 식탁 의자를 사려고 하니까 또 너무 커서 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작은 스툴로 구매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용을 조금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의자만 찾았는데 찾은 것 같아요. 조만간 구매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내 식구인데 식탁이 작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맞아요, 작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아침을 먹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도 뭐 그렇게 거창하게 차려서 먹는 건 아니라서 저녁도 괜찮고요. 또 매번 넷이서 같이 먹는 일이 이제는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크게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원래는 베란다 쪽에 식탁을 하나 두고 사용을 할까 생각해서 식탁을 구매하려고 여러 군데에 봤었는데요. 막상 놓으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가족들 왔을 때 접이식 상을 급하게 구매를 했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녁 식사 시간에는 끔 이렇게 상을 펴놓고 TV를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할 때는 넣어두니까 편하고 또 라운드로 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아서 좋더라고요. 싱크대 부분은 기존 그대로 가는 대신 여기 주방 창문만 필름 시공을 할 때 같이 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조명은 다 다운라이트로 했는데 식탁 등이 포인트가 되었으면 해서 많은 고민 끝에 골랐는데요. 사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3년 전에 리폼한 냉장고와도 이렇게 톤이 맞아서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 위치도 기존 그대로 가면서 커버는 제가 셀프로 만들었습니다. MDF 나무를 실측해서 주문하고 필름지로 마감을 했는데요. 싱크대 아래 색상과 연결되게 하고 싶어서 최대한 맞추려고 필름 작업을 했어요. 3면은 MDF 15mm로 했고요. 뒷면은 3mm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뒤로 배관 구멍을 내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옆쪽으로 공간이 나오길래 구멍을 오른쪽으로 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봤을 때 보이지 않고 깔끔할 것 같아서요. 어차피 여기 부분은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껴 넣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안쪽 부분도 식기세척기를 오픈을 할 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무를 조립하기 전에 안쪽에는 미리 필름진을 부착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그냥 피스로 박으면 갈라지기도 하고 피스 머리가 보여서 필름 작업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꼭 이중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내놓고 난 다음 피스로 고정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식기세척기 커버인데요. 프리스탠딩으로 둘 때 뒷면이 보인다면 이렇게 마감을 하시는 게 시각적으로도 깔끔해 보이기도 하지만 안전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액자도 제가 만든 건데요. 여름 휴가 때 남해 고사리 멘션에서 아침 산책 다녀오면서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데 예뻐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뒀는데 친정엄마가 오시더니 이거 예쁘다고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제가 정말 하고 싶어 했었던 유리블럭인데요. 볼 때마다 예쁘고요. 여기에 이제 해질 때비 들어오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문을 나가면 보조 주방 겸 세탁실이 나오는데요. 김치냉장고는 원래 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공간에 두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수납장을 다 빼고 이쪽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 김치냉장고도 미러형이었었는데 집에 있던 필름지를 가지고 리폼을 해주었습니다.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미러형이라 사실 다 비쳐가지고 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옆쪽 남은 공간에는 이케아 수납함을 넣어서 다이소 붙이는 블라인드로 가려줬습니다. 반대편에는 워시타워가 들어갔는데 옆쪽에 돈좀 들여서 수납장을 짜놓고 싶었는데 뒤에 보일러도 있고 수도 부분도 그렇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커튼으로 막아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주방을 대충 보여드렸는데요. 주방은 정말 치워도 끝이 없으면서 티도 안 나고, 그리고 또안 치우면 두 배로 티나는 참 힘든 공간인 듯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안방 겸 드레스룸 겸 오피스 공간까지 사용하고 있는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